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사회성 발달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성 발달을 하려면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가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가 실은 제가 제 영상 중에 자폐증의 이해와 치료 방향 그래서 1편, 2편으로 아주 초기에 올려져 있는 1시간짜리 영상 그 1, 2편에 이 얘기의 기본 개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따로따로 틀어서 다룰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더 해드리는 얘기인데, 요 제목을 갖다가 부제를 보면서 본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사회성 발달 치료 발달을 시키려면 어떤 치료가 가장 중요한가 이런 주제예요. 예? 이게 부제부터 보면 이렇게 되네요. 자폐 발달장애 아동에게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치료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치료라면 무엇일까? 고민을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언어 치료, 그리고 이제 본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인데,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만 하면 자폐 발달장애가 나을까요? 이러고. 이 대부분이 이제 언어치료, 감통치료만 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럼 자폐 발달장애가 나을까요? 이러고 이제 질문했는데, 사회성 발달에서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만 하면 뇌 면역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면은 그 한약이나 면역 영양요법만 제대로 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거의 대부분을 호전시킬 수 있다. 아주 어렸을 때 되면, 초기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연령대의 치료건 간에 뇌면역 치료가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제가 뇌면역 치료를 갖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센터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 중에 어떤 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인가. 이런 주제예요, 이런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 치료의 배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검토하는 시간이 될 거고,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많이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의사한테 진찰을 하고 나면, 언어치료, 감통치료하세요. 이게 이제 대부분 권유하는 거예요. 진단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애가 좀 발달 지연이나, 뭐, 자스라고 나오건, 뭐, 중증장애라고 나오건 간에, 항상 결론이 이거예요. 언어치료, 감통치료하세요.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주제, 파트인데, 대학병원에서 진단은 의사 권유는 대부분 언어치료, 감통치료하고, 그리고 간혹 놀이치료가 나오죠. 이게 놀이치료를 갖다 권유하는 의사는 아주 옛날 분일 거예요. 옛날 분이고,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심리장애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 조금 경향, 트렌드가 아직 떨어져 있는 의사분들이 놀이치료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고, FM대로 치료를 갖다 권유하는 분, 저도 자폐에 대해서 요즘에 동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분들은 언어치료, 감통치료만 권유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겪는 오류가 제일 순진하는 건 이거예요. 의사가 권유하는 것인가 나아질 거야. 의사가 언어치료하고 감통치료하래요. 우리 아이가 약간 자스 경향이 있대요. 우리 아이가 약간 발달 지연이래요. 언어치료 감통치료하라고 그러는가요? 의사가 그거 하라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을 거예요. 이러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상황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권유하는 것이니까 가장 최선의 치료 선택일 거야. 그리고 고민 안 해요. 의사가 언어 감통 치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으니까 하라고 그러겠죠.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언어 치료, 감통 치료 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의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권유하는 의사 속마음은 언어 치료, 감통 치료 하세요. 그러나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상으로 되기는 힘들지만 현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치료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정상이 되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래도 언어 치료하고 감통하면 조금 나아질 거야. 네?
현재 뭐 치료에서 유효성들이 잘 인정된 건 언어치료하고 감통밖에 없잖아.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은 이러면 좋아질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라고.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가 언어치료, 감통치료 이게 권유하는 게 굉장히 낙후한 정보에 기초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에 그 의료 파트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계하고 제시할 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낙후한 그 정보에 의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반영이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반영한 데는 뭘 하냐? 저희 뒷장에서 얘기할 텐데 ABA나 플로타임을 권유하게 돼 있어요. ABA나 플로타임을 먼저 권유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감통을 갖다가 결합시키게 돼 있어요. 부속 치료로.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ABA나 플로타임을 권하는 것이 약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1년도 안 됐어요. 서울대에서도 조차도 얼마 안 됐어요. 뭐 저기 그 이 주변에 다른 서울대에서도 일부만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언어치료 감통치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성과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굉장히 뒤떨어진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얘기해 볼게요. 오타가 있는데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장애가 본질이거든요. 얕잖아요. 잘못됐네요. 그래서 치료의 가장 기본은 사회성 치료를 직접 해내는 거예요. 예? 당연하잖아요. 보행장애는 보행을 시키는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해요. 뭐 다른 걸 부속적으로 하죠. 예? 언어장애가 본질이면 언어치료만 하면 돼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나름 걸 갖다 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발달장애예요. 사회성을 자력으로 발달시킬 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 질환이라서 사회성 장애치료이기 때문에 장애이기 때문에 치료의 가장 기본은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치료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보세요. 사회성을 직접 향상시키는 치료로 검증된 프로그램은 단 두 가지예요. 예? ABA하고 플로타임 두 가지인 거예요. 예? ABA는 이제 UCLA, 미국 캘리포니아 UCLA에서 심리학자 로바스에 의해서 정립됐죠. 이게 베이스가 ABA는 베이스가 저기 의학 의사, 의학 프로그램이 베이스가 아니에요. 심리학자에 의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베이스라고. 플로타임은 그린스판이라는 소아정신과 의사에서 정립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심리학자와 같이 베이스 결합돼 있지만 이거는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그 개발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학적인 베이스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저는 계속 이제 플로타임 같은 주장하는 사람인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 ABA하고 플로타임만이 사회성 치료를 갖다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서 자폐를 호전시킨 것을 갖다 논문으로 입증한 치료예요. 나머지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부분적이고 보조적인 도구들이에요. 사회성 치료에서도. 그것도 다음번 강의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ABA를 갖다 그럼 어느 정도 하냐. 하루에 서너 시간, 적게는 서너 시간 하는 거예요. 많게는 8시간까지 진행해요. 그래서 주 30시간에서 40시간 치료를 지향하는 게 이 ABA 치료예요. 플로타임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권유해요. 그래서 주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을 치료를 지향한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매일.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 작게는 플로타임은 2시간, ABA는 서너 시간, 많게는 6, 7시간, 8시간까지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매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매일 하고 언어 치료하고 감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인 치료에다가 결합되는 부속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 진행되는 전형적 프로그램 보면 타입이 첫 번째 타입을 하면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ABA를 매일 실행하고 언어 치료는 1시간,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주 1, 2회예요. 자, 감통 1시간씩 주 1, 2회예요. 타입 2로 가면 플로타임을 갖다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매일 해요. 그리고 언어치료 똑같이 1시간씩 주일리에 감통 1시간씩 주일리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즉 사회성 치료를 갖다 메인으로 장시간 투여를 하고 언어 치료나 감동은 주 1, 2회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짧게. 자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치료 의사들은 언어 치료 가세요, 감통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에? 이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 보세요. 메인이 뭐예요? 사회성 프로그램 아니에요? ABA하고 플로타임이 메인이에요. 응? 근데 메인은 빼버리고 언어하고 감통만 하라는 그 오도가 내려지는 이런 치료 현실은 되게 개탄스러운 치료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치료 현실이라고 이게. 이건 미국에서 그 짧게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들어서부터 이미 정립되어 있는 치료들이거든. 플로타임 같은 경우 90년대 나오긴 했지만 사회성 치료를 갖다 기본으로 하면서 언어나 감통은 부속으로 약간씩 껴들어가면서 한다. 이게 맞는데 오히려 메인 치료는 없애버린 게 우리나라 치료라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권유하고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치료를 갖다 기대하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폐는 치료가 안 된다고 서로 막 절망을 부추기는 이런 상황을 갖다 만들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죠. 자, 제가 답답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안고 없는 찐빵 치료라고. 메인은 빼버리고 껍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치료나 감통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부속 프로그램이야. 액세서리 프로그램이라고. 메인이 아니라 서브 프로그램이에요. 메인은 ABA하고 플로타임이야. 예? ABA하고 플로타임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언어하고 감통을 결합이 되면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걸 빠지고 언어하고 감통만 한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자폐에서는. 예? 이거 오자가 맞네요. 한국이 왜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냐? 이게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안고 없는 찐빵 수준의 치료 프로그램이 의사한테서 권유되고 부모들은 그것으로 하면 나을 거라고 환상을 가지면서 하고 있냐 이러면 첫 번째는 의사들이 치료 프로그램을 잘 몰라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들은 이게 뭐냐면 약을 처방하는 거 위주로 이제 우리나라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ABA든 플로타임이든 뭐 언어 치료든 감통이든 이게 의사의 치료 영역으로 들어와 있질 않아요. 잘. 그리고 그걸로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의 영역이 아니고 연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폐 치료 프로그램을 잘 모른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진단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알지만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 잘 몰라요. 서울대에서 ABA하고 플로타임 갖다 권유를 하는데 그것도 두 개를 같이 하라고 권유해요. 그것도 코미디예요. 제가 봐서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둘째, 제대로 된 구비된 ABA나 플로타임이 없었어요. 예? 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ABA 프로그램이 진짜 ABA 프로그램이냐? 이거 좀 회의적이죠. 하루 주에 30시간 이상씩 진행하는 ABA가 진짜 있냐? 정말 회의적이죠. 예? 플로타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팅이 돼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없었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권유할 프로그램도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잘 현실이 권유할 만한 치료 센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유할 수도 없었고 의사들은 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가 돼 있거나 이러고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가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쪽에 책임적으로 운영,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의사가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언어 치료하세요? 감통하세요? 그럼 낫나요? 아니에요. 네? 적어도 미국적인 기준에서만 보면 현대적인 트렌드에서는 ABA하고 플로타임을 갖다 하세요. 그리고 언어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요. 감통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언어 치료하세요? 감통하세요? 의사가 얘기하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려고 언어 치료를 갖다 일주일 내내 다섯 번 해요. 뿌듯해하고, 감통, 집중해서 다섯 번 하고요. 특수체육해요. 뭐, 그리고 뭐 업체, 그 이상한 프랜차이즈가 갖고 무슨 밸런스 이런 거 갖다 장시간 해요. 집중적 감통해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치료 방식이에요. 잘못된 치료 방식이에요. 언어나 감통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횟수가 정확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 메인은 이 사회성 발달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결론은 말하면 사회성 발달 치료부터 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ABA를 할 것인가 플로타임을 할 것인가.
AB를 하려면 일주일 20시간 이상 확보해라. 플로어 타임을 하려면 15시간 이상 확보해라. 그리고 나서 언어치를 어떤 게 좋을지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감통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고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사회성 발달 치료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 저는 면역치료가 베이스에 깔리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역치료를 빼놓고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프로그램만 하시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뭘 하냐? 사회성 발달 치료를 직접 들어가는 ABA나 플로타임을 먼저 선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떠나서 언어하고 감통만 하는 거는 안고 없는 찐빵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치료를 재고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